평양백두 한라의 수단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온 동무들입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넘어갈 때마다 따뜻한 동포의 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박수 쳐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TV로만 보았던 평양 백두한라 예술단 종합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라요. 사랑하는 동포형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동포여러분, 형제여러분, 이렇게 만나이 반갑습니다. 연애는 우리 남과 북 모두에게 많은 문화적인 차이점, 언어의 이질감을 남겼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반부터 꽃다발 주신 것은 오늘 대전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실 이 공연은 특별한 공연입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으로 보내들이 갔습니다. 박수 안 치시는 분들도 북한으로 보내들이 갔습니다. 다 같이 함성 치시면서 박수 쳐주시면 오늘 우리 다른 동무들이 더 멋진 공연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북한에서는 국빈들만 참석한다는, 노동당 간부들이 참석하는 1호 행사에서만 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음악 틀어주시라요. 음향 감독님, 정신 차리시라요. 우와, 하고 아름다운 우리 내 장단은 들을수록 신명나고 들을수록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장부춤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 가라 우리 노래. 중간에 놓아주신다면 우리 다른 동무들이 더 멋진 공연을 오늘 여러분들께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서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동무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동무의 이름은 북한의 김정은의 부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코디언 연주자 예쁜 리설주 동무를 소개합니다. 네, 조동무를 보면 김정은이가 생각납니다.
김정은하고 똑같이 생긴 최순경 동물을 소개합니다. 네, 이 동물들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통틀어서 최고의 아코디언 실력을 가진 동무들이랍니다. 소리 잘 나는지 설주 동무 손놀림 좀 해보시라요. 아, 좋네요. 오늘 멋진 여러분들을 위한 축하의 무대. 바로 북한에서는 명곡을 아무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상위 10%만 들을 수 있다는 세계 최고의 명곡 대삼의 모처입니다.
맞습니다. 북한 노래할 때는 앵콜을 안 해주시더니 대한민국 노래 나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아니 세계적으로 문화 의식 수준이 가장 높으신 분들만 오셨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오늘 목소리가 다 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가북이 오고 가는 통일의 정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여성분들을 위한 축하의 무대, 북한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민속무용을 준비했습니다. 음악 틀어주시라요. 아직 좋은 북녘 땅의 농촌마을에 가면은 꿈을 고스럽게 돌기며 물동이 있고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천여동무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처녀 시절을 묻어나는 우리 민족의 깊은 생활의 향수가 넘쳐나는 물동이 춤을 모시겠습니다. 샘물 터에서 큰 박수로 맞아주시라요. 아
네, 사실 오늘의 이 공연은 특별한 공연입니다. 우리 공연단은 국빈들 참석하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세종대회관에서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멋진 공연을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그것도 여러분들 코앞에서 보게 해달라고 최은혜 선생님께서 저에게 무려 20차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많은 멋들어진 공연을 지루하고 여러분들께 이 공연을 바치는 데에는 어찌 보면 대전은 통일이 된다면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로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통일의 염원을 담은 최은혜 선생님께, 다시 한번 최은혜 선생님께 이 노래를 바치면서 뜨거운 감사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전향제 동부의 독창입니다. 그리운 금강산. 네, 감사합니다. 앵콜이세요?
아, 네. 아, 대전에 와서 금강산 노래를 부르니까 통일이 되면 다 같이 꼭 금강산으로 함께 갑시다. 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즐겨 부르시는 10분 내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세요. 함께 왔시
네, 좋습니다. 그 소리는 100번 들어도 좋고 1000번 들어도 좋습니다. 앵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요.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동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동무 악기는 북한에서는 바로 국보급 악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없는 악기의 소유자. 엊그저께 미국 공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날라온 바로 SBS 강호동의 스타킹쇼에서 KBS 열린음악회에서 장윤종의 첫사랑 연주자, 드라마 동의 주제가 OST 연주자, 평양백두한라 예술단의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 동무를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네, 우리 성진 동무는 북한 남성치고는 대단히 잘생긴 동무랍니다. 우리 성진 동무가 가지고 나온 이 악기를 소해금, 해금과 바이올린의 중간 소리를 내는 아주 특별한 악기랍니다. 소해금 독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오헤야.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다 넣으시라요. 북한에서 요 꽃 하나 팔면 식구 다섯인 집에서 1년은 먹고 살 돈이 나옵니다. 대단히 부자십니다. 네, 이번 수서에는 제가 KBS 가요 무대에서 남진 씨와 함께 김성환 씨와 함께 불렀던 노래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단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북한의 가수입니다. 대한민국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우리 최은혜 선생님께서 가장 잘 부르실 겁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온 이 동생도 언니를 따라서 내 고향 평양에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북육당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노래를 많이 많이 배워주고 싶습니다. 그런 절절한 통일의 염원을 안고 오늘 이 무대로 달려왔습니다. 하여 이번 순서에는 북한에서 이 마술춤을 아주 아주 특별한 춤으로 세계 많은 동포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예술단이 사우디아라비아, 담맘, 제타, 리아드, 쿠웨이트, 두바이, 이집트 피라미드 밑에 가서도 이 춤을 추었는데 아주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1초 만에 옷색깔이 변하는 마술춤, 절대로 눈 감지 마시라요. 눈 부릅뜨고 보시라요. 자리 일어나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서 숨을 죽이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SBS 강호동의 스타킹쇼에서 KBS 열린음악회, KBS 가요 무대에서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신비한 마술춤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 일어나셔서 같이 즐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옆에 분들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셔서 같이 몸을 흔드시면서 즐겨 봅시다.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민족을, 이런 핏줄을 누가 갈라놓는단 말입니까? 잘하셨습니다. 땀이 뽀질뽀질 나시죠? 이제 들어가서 소주 한잔 하시고 식혜 한잔 드시라요. 맹물 한잔 드시라요. 이번에 보실 작품은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이어온 한 민족이라는 뿌듯함을 가지게 하는 작품입니다. 민족의 아리랑, 승리의 아리랑, 통일의 아리랑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라 불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에 있어도 고국의 향수를 불러주는 아리랑.
우리 민족의 뿌리가 하나였음을 일깨워준 통일의 아리랑. 이 민족 언제면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최고의 공연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평화 통일을 노래하는 평양대표 한라예술단 종합공연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